아침부터 경찰이 한번 보시고. 날씨가 비는 안 오는 것 같은데. 아, 어제 밤에 숙소 앞에 맞은편 가게였어. 무슨 노래방 같은 것 같은데. 밤에 12시까지 막 노래 부르고 노는 바람에. 아, 잠을 조금 설치긴 했어요. 여기도 마냥 조용한 건 아니야. 아이, 바다 한번 보고 갈까? 바다가 상체가 어떤지. 아침에 비는 안 오던데. 아침에 해가 잠깐 뜬 건 봤거든요. 오늘 토요일이라서 사람 무지하게 많을 것 같은데. 어? 뭐 많긴 많네요. 오늘 파도가 거의 없네. 오늘 뭐 물에 들어가기 좋겠네. 비도 안 오고. 오늘 비도 안 오고 파도도 없고 물에 들어가기 좋을 것 같아요. 아, 배고프다. 빨리 밥 먹으러 가야겠다. 여기 오늘 행사하나? 왜 사람 많지? 많은 분들이 또 스쿠버하러 가시네. 와, 샘물 오늘 허자가 비슷하네. 해만 뜨면 딱 좋겠다. 날씨가 그럭저럭 그래도 내일은 좀 또 비가 온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오늘은 괜찮다고 했거든. 일단 물에 당연히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. 오늘은 그래도 옆에 반대기는 붙였네. 네. 애들이 물 잡고 있는데 뭘 잡는지 이렇게 일로 없는데 별로 뭐 잡는지는 모르겠네. 그냥 놀고 있는 것 같아.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피곤한데 잠을 조금 못 자가지고 어제 노래 부르고 노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. 근데 물 온도는 비도 안 오고 해가지고 조금 어제보다는 조금 따신 것 같아요. 지금 저쪽에 바다 쪽에 또 스노클링 하시는 약간 나이 드신 외국인들 계신데 한 시간째 저러고 계신데 저도 가서 오늘은 조금 멀리까지 한번 둘러볼까 싶어요. 몸 상태도 그럭저럭 괜찮은 편이라서 일단 들어가 볼게요.
이쪽 바다는 산호는 바다가 지지지가 않네요. 왜냐면은 한쪽으로 조금 산악산부 쪽처럼 수직 경사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좀 더 완만한 경사로 떨어지는 데다가 그 원만한 경사 부분 처음부터 다 산호들이 다 있어가지고 되게 다양하게 산호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오늘 특히 거북이 큰 거 아까 한 마리 봤는데 카메라에 잘 찍히는지 모르겠어요. 좀 깊은데 한 6, 7m 정도 깊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가지고 아 근데 너무 좋아요. 진짜 완전 자연산 거북이를 봐서 파악사막 좀 불쌍한 그 건강기가 괴롭히 나가던 그 거북이 너무 불쌍하던데 여기는 진짜 몸집도 크고 건강해 보이고 거북이가 아. 그리고 지금 외국인들이 오히려 내를 따라가지고 이쪽으로 와버리네. 네, 저쪽 해변으로 가보니까 볼 게 없네. 저쪽은 확실히 저쪽에 펜션이 있기 때문에 배가 왔다 갔다 한 흔적도 있어가지고 산호가 많이 죽어 있거든요. 저쪽은 확실히 이쪽은 지금 배도 안 다니고 하니까 산호들이 많이 살아있고 아 너무 좋아요. 근데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니까 물을 역류해서 가니까 아, 헤엄치기 좀 힘든데 아, 내일은 반대로 가야 돼. 저 이쪽으로 가야 되겠네. 아씨 오늘 완전 짱. 오늘도 식사는 망고로. 근데 여기 망고가 태국 망고보다는 조금 상태가 안 좋은 것들이 좀 많네요. 오늘 날씨는 꽤 괜찮아요. 망고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냥 이렇게 배먹으면 돼요. 날씨는 그나마 날씨가 최근에 한 일주일 중에 가장 나은 날씨입니다. 그리고 이제 여행 온 지도 이제 많이 조금 지났는데, 아, 이제 며칠 남았지? 12일 남았나? 아, 27일 중에 지금 15일 지나고 12일 남았는데, 반도 안 남았죠. 안 남았는데. 근데 참 여행이 웃긴 게, 제가 3개월을 오면은, 한 달 반, 딱 3개월을 와도 한 달 반 정도 지나면은 이제 반이 지나가거든요. 그러면은 반이 딱 남으면은, 아, 이제 얼마 안 남았다,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리고, 그렇게 여행 기간에 따라서, 예전에 제 어머니랑 저기 베트남 갔을 때 8일 갔는데 4일 지나니까 이제 반이 지나니까 아, 이제 반밖에 안 남았구나. 그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이번에도 이제 아, 이제 이번에 27일 왔는데 반 지나니까 아, 또 뭔가 아쉬운 듯 하면서도 또 집에는 또 가야 되니까 아, 좀 복잡하네요. 또 신기해. 이제 좀 적응이 됐는데 비 오는 것도 적응되고 아, 그리고 뭐 거북이들하고도 이제 조금 친해지고 했는데 아, 그렇네요. 일단 쓰레기를 이제 좀 많이 치워가지고 이쪽 바위는 이제 제일 깨끗해졌죠. 그 뒤에 있는 바위를 좀 치워야 되는데 여기 바위 조금 남은 거 하고 지금 밀물이 돼가지고 또 여기 있는 거 좀 치우고 제가 이거 미리 떼놓은 거예요. 원래 이거 되게 안 떨어져요. 바위에서 이쪽 바위 아까 조금 떼다 말았는데 아, 너무 딱 붙어가지고
일단 가위가 아까 뗀 거고. 아, 이것도 이틀 치워야 될 것 같아. 일단 쓰레기를 좀 줍고 저쪽으로 모래사장에 운동이나 좀 하다가 들어가면 될 것 같고. 제가 지금 포복을 해서 앞으로 나오고 있거든요. 저 반대편에 개들이 많이 있으니까 겁먹고 가지는구나. 아, 이제 가네. 저 이제 도도장만 하면 되는데 지금 외국인들이 또 여기 와서 운동하는 거 처음 보는데. 13일 동안 내가 하는 거 보고 따라하나? 제가 방금 프랭크 하고 있었는데 맞네. 제가 방금 프랭크 하고 있었는데 프랭크 따라 하는 것 같아. 오늘은 이쪽에 사람이 많이 보이네. 그리고 저쪽에 아까 못 찍었는데 외국인 나이 드신 분 세 분 지나갔는데 오늘 하루 종일 나이도 많으신데 하루 종일 스노클링을 하시네. 체력이 대단하신데. 아까 제 저쪽 산호해변 쪽에 스노클링 할 때도 그분들 스노클링 하고 있었는데 저쪽 파낙사마비치까지 가가지고 또 한 번 더 하고 오는가 본데. 아유, 이제 운동도 다 했고 숙소에 들어가서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. 그래도 해가 조금 보이네. 진짜 오랜만에. 아, 내일도 비 온다고 그러는데. 주말이라서 현지인들 고기도 구워 먹고 막 많네요 사람이. 여기는 숯불구이 이런 건 좋아하더라고. 동남아는 태국도 그렇고. 그래도 또 토요일 시구는 좀 조용하네. 저희가 한국인이 운영하는 데 같은데 MB에 오신 분들. MB에 오신 분들 한국 사람 많더라고.